간판부터 오래된 맛집이라고 느껴졌다. 우리는 카메탕을 주문했다. 기본 반찬으로는 김치랑 깍두기가 나왔다. 탕이 나오기 전에 공깃밥이 나왔다. 흔들어주세요. 해내탕 등장. 양이 많아 보이는데 다 먹을 수 있을까? 역시나 내장과 양이 엄청 많고 괜찮겠다. 싱거워? 국물을 맛보니 진하고 너무 맛있었다. 이것도 먹는 거 아니야? 칼칼하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를 넣어. 안 싱거운데? 어? 안 싱거운데? 그래? 한번 휘저어봐. 역시 국물의 완성은 청양고추였다. 그게. 안 싱거? 국물이 안 싱거. 아, 괜찮은데? 자, 이제 내장을 먹어볼까? 국물 내 스타일이야. 보이니? 내장이 엄청 부드럽고 쫄깃했다. 중간에 깍두기도 한 입. 내장이 되게 신선한 느낌이었다. 내장이 많은데 국물도 많았다. 국물이 시원하게 콩나물도 많이 들어있었다. 국물이 맑은데 진했다. 내장도 많고 두툼한데 질기지 않았다. 내장도 많아? 쫄깃쫄깃해 보이지 않나요? 향제 같나? 노래방 누가 계산했냐? 어? 미유가? 아, 미유 했어? 양평 오면 재방문이사 있을 것 같고. 재방문이사 있음. 우연하게 잡았는데 하트가 되어버리네. 깍두기가 해장국하고 잘 어울려서 좋았다. 야들야들한 내장. 속이 풀리는 국물. 말랑말랑 야들야들 쫄깃쫄깃 고소한 내장. 나중에는 반 공기만 먹고 내장을 더 먹어야겠다. 그래서 밥의 양이 적은 거야. 원래 육수리필을 해야 되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육수리필을 하지 못했다오. 양이 너무 많아서 국물만 다 마셔버렸다. 크크.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양평신 내서울 해장국 본점 끝.